한국으로 돌아온 뒤 윙슈트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영상 편집에 나선 혜연 씨. 진짜가 너야? 이 왔다 갔다가? 위에서 한번 찍어주고 옆으로 가가지고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했어? 뭐가요? 어? 골짜기도 좁아 보이는데 지금. 아니요, 저기 넓어요. 아무튼 걱정이다, 걱정이야. 뭐 저도 익스트림한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는 좀 지나치게 익스트림한 것 같아가지고 참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뭐 저렇게 태극기 둘러매고 저렇게 국제적인 대열에 서서 신기록도 세우고 한다니까 안전장비는 항상 철저하게 안전 매뉴얼을 잘 지켜가면서 뭐 기왕 하는 거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최고가 가는 다이버가 됐으면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혜연 씨에게는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습니다. 4년 전에 딱 요맘때쯤에 제가 늘 같이 뛰던 친구들하고 스카이다이빙 윙슛을 하고 있었는데 군수송기 같이 생긴 좀 큰 비행기가 있어요. 근데 그 비행기에서 이탈을 할 때 다들 약간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다시 모이기가 좀 힘들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그냥 따로 놀겠거니 하고 계획을 안 세웠어요. 갑작스러운 돌풍과 한순간에 방심이 가져온 사고. 지금 다시 생각해도 아찔한데요. 그렇게 큰 사고가 났으면 둘 중 하나는 좀 크게 다쳤어야 됐는데 다행히 그 친구도 그냥 좀 근육통에서 끝났고 저도 뭐 무릎이 다 뭐 인대 늘어난 정도? 예전에는 좀 그냥 일단 해 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. 그날 이후부터 윙슈트를 타기 전 안전에 대해선 강박적일 정도로 꼼꼼하게 확인한다는 혜연 씨. 어차피 혼자 못 접어, 같이 접어야 되니까 나 차를 가져올게. 네. 차는 무슨 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빠 캠핑카 개조해서 만든 게 있는데 아빠가 캠핑을 좋아하셔서 고기 꺼먹고 할 때 차에 있는 캠핑 도구 갖다 쓰거든요, 그 마당에서. 근데 지금 이제 장마철이고 하니까 다시 다 집어넣으려고요. 모처럼 시간도 많으니 아버지를 도우러 나선 건데요. 어? 이건 버스 아닌가요? 이게 아빠 캠핑카입니다. 아, 캠핑카가 이거예요? 네. 문 열어봐요, 나. 열리나? 아, 열리네. 괜찮아? 넹. 오케이, 그럼 됐어. 딱 됐어요. 이거 벌레가 있네. 우와. 이게 원래 침대는 저 뒤에 있고 여기 이렇게 상이 있거든요. 근데 좀 넓게 침대를 쓰시려고 상을 내리고 그 위에 이렇게 쿠션 올려가지고 침대로 다 쓰고 계신 거예요. 여기를 원래 아빠가 화장실로 쓰셨던 건데 지금은 창고로 변기 이런 거 다 뺐고 한국이 너무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어딜 가나 그래서 화장실 딱히 차에 달고 있을 필요는 없겠다 해가지고 다 빼버리셨어요. 마당 한켠에 놓아둔 캠핑 장비 정리를 아버지와 함께 시작합니다. 얘네들이 다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. 허리가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무거운 짐을 도맡아 서드는 혜연 씨. 이제는 우리 딸이 저보다 힘을 좀 봤어요. 운동을 좀 그래도 해야 되는 스포츠라. 비를 좀 맞았네 이것도. 아침에 비를 좀 맞았는데 그나마 다 말린 거예요? 이 안에 젖으면 안 되는 거 없어요? 괜찮아. 거기다 내려놔. 그러나 나중에 싫으면 돼. 아버지와 혜연 씨는 공통점이 여럿 있는데요. 그중 하나가 캠핑이라고 합니다. 저도 캠핑을 좋아하는데 저는 되게 미니멀 완전 최소화해서 가져다니는 걸 좋아하고 아빠는 다 이렇게 끌고 다니니까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학창시절 내성적이던 혜연 씨는 윙슈트를 하게 되면서 캠핑에 더욱 적극적이게 됐는데요. 캠핑과 윙슈트라니 좀 의외인데요. 저는 떠돌이의 삶을 삽니다. 미국에 있어도 집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어도
집에 있지 않고 늘 항상 옮겨 다녀요. 점프를 중심으로 항상 제 인생이 좀 굴러가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 있을 때는 일단 제 차에 침대랑 이런 거 다 만들어 놔가지고 어디 뭐 새로운 드랍존에 간다, 새로운 뭐 베이스 점프 스팟을 찾으러 간다 그러면 항상 차에서 자요. 베이스 점프 여행을 다닌다 치면은 기본 한 12시간은 가야 있는 지역에 가거든요. 그래서 중간에 사막에 아무데나 세워놓고 자고 혹은 이제 여행 가서 차 뭐 카캠핑 하고. 그러다 보니 길 위의 삶이 익숙해졌다는 혜연 씨. 그렇게 생활하면 힘들지 않나요? 이게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하니까 아 진짜 이거는 내 인생 다 바쳐 통틀어 그냥 걸 수 있어. 그냥 너무 재밌어.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전 좋아요. 건강해진 것 같고. 저 집 강아지도 이름이 쿠키야. 아. 이사 간 줄 알았어요. 안 본 지 하도 오래됐어. 가족 중에서도 아버지와 성격이 유난히 잘 맞는다는 혜연 씨. 사실 아버지도 왕년에 미식 축구와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겼다고 합니다. 제가 보기에는요, 제 DNA를 딱 닮아 나왔어요. 우리 아이비가. 아이비는 제가 붙여준 이름이었어요. No, 아빠가 붙인 이름 아니에요. 그 엄마가 한 거예요. No, 엄마가 한 거예요. 아빠가 처음에 강추한 거예요. 아유, 학원 영어, 아 유치원에서 그래. 엄마가 같이 선생님들하고 정한 건데. 그 전에 아빠의 서제션이 있었던 거예요. 아이비가 좋겠다 오케이. 했어. 이름에 대한 진실. 한국 이름만 딱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거 아닌데. 어렸을 때도 사이가 좋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이가 더 좋아졌다는 혜연 씨와 아버지. 어떤 점이 가장 잘 맞는 것 같나요? 제 의견을 많이 존중해주는 그것도 있고 대화 코드는 아빠랑 저랑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. 생각이 비슷해서. 아, 생각이 비슷해서 그런가? 특히 아, 이게 어른 돼서 더 많이 느껴요. 어렸을 그렇지. 때는 좀 몰랐을 수 있는데 어른 돼서 오히려 더 맞아, 더 잘 맞아 우리 생각이. 사회에 나가 보니까. 안녕하세요. 이제껏 따로 말한 적은 없지만 사회의 선배이자 인생의 선배인 아버지에게 많이 의지한다는 혜연 씨입니다. 그럼 짐 실어버리면 끝. 오케이. 금방 되네. 혼자 하면 오래 걸렸을 텐데 부녀가 함께 힘을 합치니 짐 정리가 금세 끝이 났습니다. 그렇게 오늘도 어느새 흘러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.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이건만 혜연 씨는 아직 잘 수가 없습니다. 노트북에 시선을 고정한 채 이것저것 바쁘게 살피는 혜연 씨. 시간도 늦었는데 안 주무시고 뭐 하는 거예요? 부동산 중개업이거든요.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따온 뇌물들을 그 책으로 책자로 만들어서 이제 뿌리는 건데 저는 이제 거기 있는 그 이미지들이나 정보를 가지고 이메일하고 온라인 리스팅하고 반복적으로 업데이트 시켜줘야 돼요. 현재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혜연 씨. 그런데 낮에 일하시지 왜 밤에 일하고 있는 걸까요? 저희 회사는 미국 부동산 회사고요. 일한 지는 7년 좀 넘었는데 많이 개방돼 있고 서로 다 가깝고 제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어요. 코로나 때 재택을 다 하다가 이제 다시 사무실로 다 돌아갔는데 저는 그때 이미 스카이다이빙도 그렇고 베이스 점프도 그렇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난 사무실 다시 안 갈래 이러니까 뭐 그래 알았어 해서 지금까지 계속 재택을 하고 있어요. 이처럼 오래도록 재택근무가 가능한 건 혜연 씨의 업무 능력 때문인데요. 지금 뇌물로 나와 있는 게 680개가 있는데 그중에 550개가 제가 매니징하고 있는 거라서. 550개요?
그러니까 저희 사장님들도 가끔 제가 좀 막 해도 괜찮아 화내지 마. 특히 회사에 소속된 중개업자들을 관리하는 업무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혜은 씨입니다. Yeah, let me do that. I just sent you an email. Can you check that and let me know if you see it or not? Are you looking at column G? 혜은 씨는 중개업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나름의 팁이 있다고 합니다. 일단 요구 사항을 잘 파악하고 최대한 그 솔루션을 빨리 찾아주는 게 그렇게 되면은 좀 그래도 어렵지 않게 잘 해결이 되더라고요. 처음에는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제가 그냥 잘 구슬려 얘기하면은 막 화가 나다가도 이 사람 우리 브로커들이 되게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거든요. 또 이런 맛을 하죠. 사소한 일에도 행복을 느끼는 그녀. 하지만 그녀도 처음부터 회사에 잘 적응했던 건 아닙니다. 처음 취업했을 때만 해도 너무 힘들었고 또 부정적인 생각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. 이런 생각들을 바꾸게 해준 건 다름 아닌 윙슈트였습니다. 그 전에는 저도 막 회사 무조건 나가야 돼 이랬는데 스카이다이빙을 시작하면서 많이 그게 오픈 마인드가 된 것 같거든요. 제가 사실 뭐 부동산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마케팅 전공을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전공한 과목도 아닌 회사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일을 할 수면 한계는 없구나, 뭐든지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더 인식이 됐고, 스카이다이빙이나 베이스점핑이나 한국에서는 미움받는 스포츠고 흔히 접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다 보니까 교관 자격증도 따고 좀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. 혜연 씨가 일을 하는 동안 하늘은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. 이제 일은 다 끝나셨나요? 바람 좀 쐬려고요. 일하다가 지쳐서. 잠시 휴식 겸 산책하러 나온 혜연 씨를 반겨주는 게 있습니다. 아, 저기 해 뜨네요. 그런데 지금까지 일이 안 끝난 거면 대체 언제 주무시는 건지 걱정이 앞서는데요. 저는 한 7시 반에서 8시쯤에 자서 점심시간 때쯤 일어나요. 4-5시간. 미국에 있어도 그건 똑같아요. 아, 그럼 하루에 잠을 되게 적게 주무시네? 그래서 키가 안 컸나?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는 혜은 씨. 저기 진돗개 한 마리가 있어요. 쟤는 100번을 봐도 짖어요. 어디요? 요 윗집들 오른쪽 집에 조용히 있다가 바로 좀 지나갈라 그러면은 바로 시끄럽게 짖거든요. 얘 없나 봐 오늘. 왜 안 짖어? 어? 나왔다. 깜짝이야. 자자. 아, 설레. 저런다니까요. 지금도 햇빛 엄청 세잖아요. 그렇죠. 아침인데도. 짧은 산책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오자마자 남은 일을 시작하는데요. 한 시간을 더 일하고 나서야 자정부터 시작됐던 오늘의 업무가 드디어 끝났습니다. 네, 주무세요. 그렇게 혜은 씨가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. 부엌이 시끄럽다 했더니만 아버지가 아침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는데요. 이런 아버지와 다르게 잠에서 헤매느라 바쁜 혜은 씨. 하긴 피곤할 만하죠.
태연아, 일어나요. 아버지가 깨우는 소리에 잠든 지 고작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일어났는데 오늘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합니다. 할아버지 대전 현충원에 계세요. 내일이 6.25고 그래가지고. 굿모닝.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혜연 씨. 지금은 밥보다 잠이 더 필요하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. 평소에는 아침 인간이셨어요? 저녁형 인간이셨어요? 저녁형이지. 저녁에 밥 먹고 술 먹고 놀다가 자는 저녁형이지 뭐. 아침에는 좀 게으르고 저녁 때는 좀 활동적이고. 예전에 저희 회사에 브랜드가 몇 개 있었는데 우리 아이비 이름을 따가지고 레이지 아이비라는 브랜드가 있었어. 오죽 게을렀으면 제가 그런 것까지 만들었겠어. 레이지 아이비라고. 근데 이제는 그때 아이비가 아니에요. 이제 뭐 밤에 일하지 낮에 뭐 또 일하지 하니까 24시간형이 돼버렸죠 이제. 잠 못 자고 고생이 많아요. 그래도 이 역시 혜연 씨가 선택한 길이기에 아버지는 묵묵히 응원할 따름입니다.